친구 아니었어? 어느덧 저희 시리즈 그린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주년인데 1박 2일로 단원여행이라도 갈까? 이야기가 나와서 좋다! 하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모네! 예? 카페 시모네! 세 명 전부 MBTI가 극강의 P인간들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일단 가! 뭐든 하겠지! 하고 농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엄청 예쁜 카페가 있다길래 식물 사진도 찍을 겸 식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장마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약 1시간 30분에 달려서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 유럽풍의 인테리어와 맛있는 에그타르트가 유명한 카페 시모네입니다. 건물이 전부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어서 노란 건물과 푸른 하늘의 사진 조화가 너무 예뻤어요. 이러고 그냥 찍으면 돼.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우 땀이 알았어? 나 너무 더워. 오, 어 시원해. 뭐 먹을까요? 베이글? 베이글. 여기 근데 에그타르트 대표를 했어요. 카페가 예쁜 곳도 있는데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도 정말 많았어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에그타르트 맛집이라는데 에그타르트는 먹어야지 하고 베이글과 에그타르트를 담았습니다. 초콜릿? 네. 초콜릿 맞아? 네, 여기 초콜릿 적혀있어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카페에 가면 시그니처 음료를 꼭 먹어보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시그니처인 콘크림 커피를 주문해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봤어요. 여기 주문한 음료가 나오기 전에 방금 찍었던 식물 사진을 체크해보기로 했어요. 배터리 없고요. 사진도 찍어야죠. 그런데 몇십 분 동안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에 SD카드가 들어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발견.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니 진짜 너무 웃기네. 아 너무 아깝다. 여기서 이걸 알았어.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촬영도 안 하고 녹화도 녹화도. 와 진짜 예쁘게 찍혔는데 아깝다. 아쉬움에 속상해하는 사이 주문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디저트 얹혀서 먹으면 더 이쁠 거라고 하셨고 이게 제가 시킨 거 코네그 콘크림 커피.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가 언니가 시킨 거 아카시아이. 이거는 계속 저으면서 드시래요. 아래쪽에 청 들어있다고.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빵이랑 음료가 전부 맛있었습니다. 비엔나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콘크림 커피도 좋을 것 같아요. 에그타르트도 정말 부드러웠고 아카시아이드는 독특한 향이 났지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맞나? 우여곡절 끝에 사진 촬영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 저희가 아직 숙소 예약도 하질 않아가지고 숙소도 좀 예약을 하고 주변 풍경도 구경을 하기 위해서 아산항 쪽에서 잠깐 내려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출발을 하기도 했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는데요. 다행히 1박에 5만원 정도로 괜찮은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와서 시티뷰. 그리고 대망의 저녁 시간. 사실 출발하기 전에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패닉이 찾아왔어요. 망했나 본데요?
여기 근데 다 문을 닫았어. 뭐야? 여기 횟집이 싹 다 문을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문에 연대가 없어. 사실 숙소를 구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역시 피끼리들만 하는 여행은 순탄하지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바다를 보면서 조개구이를 먹으려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숙소 근처에 있는 평범한 횟집에서 식사 겸 회식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만약 여행을 가신다면 꼭 계획을 하고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급하게 떠난 여행이다 보니 너무 우여곡절도 많았고 당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1년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오픈을 하고부터 실수도 정말 많았고 적은 인원이 책임지기에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지만 저희의 식물을 사랑해주고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이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